안녕하세요. 오늘은 멀티 이펙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평소에도 영상 찍을 때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 중인 이펙터도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톤들의 질감 같은 부분이 좀 의도한 만큼 나와주지 않아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좀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좀 되네요. 상품은 배터리박스의 QME50이라는 모델이고요. 내용물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설정할 수 있는 이 USB 단자랑 어댑터랑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어요. 이펙터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.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설명서가 같이 있긴 했는데 제가 설명서를 잘 안 보는 타입이라서 지금 대충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. 연결해서 소리 들어볼게요. 네, 이렇게 이펙터를 연결했는데요. 기능들 하나씩 천천히 같이 살펴볼게요. 여기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. 이건 볼륨 노브인 것 같고, 근데 이게 프리셋인데 지금 소리가 되게 좋네요. 여기 글로벌 버튼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풋 레벨이랑 캐비닛 관련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은 드럼 버튼인데요. 이렇게 드럼 버튼을 누르면 리듬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이게 아마 BPM인 것 같은데 속도 변화가 없네. 이렇게 버튼을 꾹 누르니까 상세 설정 페이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른쪽 노브로 리듬도 선택할 수 있어요. 여기 상세에서 움직이니까 BPM이 변하네.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드럼 리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.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제격일 듯. 이거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되더라고요. 빨리 멈춰야겠어. 다음은 여기 가운데 있는 노브 3개인데요.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 3개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노브들로 저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버튼은 뱅크 변경이랑 두 개 같이 누르면 튜너가 작동하고 꾹 누르면 루퍼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노브 돌려서도 뱅크 변경이 가능하네요. 일단 프리셋 소리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. 4번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5번을 쳤는데 너무 제 취향 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저가형인데 와우가 이렇게 소리가 좋은 건 전 처음 봤던 것 같아요. 단점은 좀 페달이 작아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 좀 불편한 점? 다음은 이제 소리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99번 뱅크를 나코코 뱅크로 좀 바꿔놓고 뱅크 이름 지정하는 건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알파벳 맞춰가지고 세이브 누르면 끝이에요. 일단 간단하게 백킹톤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아무것도 안 걸린 소리고요. 일단 뱅크 화면에서 이렇게 노브를 누르면 이펙터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. 맨 왼쪽이 온오프니까 이거 돌려서 켜주고 앰프부터 한번 맞춰볼게요. 여기 베이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베이스 기타도 사용 가능한 것 같아요.
맨 오른쪽 값은 오른쪽 노브로, 가운데 값은 가운데 노브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여기 노브를 한 번 더 누르니까 이렇게 상세 값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. 네, 다음은 FX2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. 이 메뉴에 드라이브 계열 이펙터가 있는 것 같아요. 드라이브 설정이 끝났으면 다음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. 캐비닛도 이 정도면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똑같이 EQ도 맞춰주고 노이즈 게이트도 맞출 수 있고 뭐 딜레이, 모듈레이션 이런 것도 다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오른쪽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세요.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펙터는 무조건 크기가 큰 게 소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조금이도 소리가 되게 알차게 잘 나는 것 같고요. 일단 톤들이 제 취향에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. 컴퓨터에 연결해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냥 직접 이펙터 만지면서 설정을 해봤는데 너무 일단 어렵지가 않아서 저 같은 약간 기계치들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판매가는 199,000원에 올라와 있고요. 가격대도 저렴하고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서 만족감이 되게 충족되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멀티 이펙터 고민하시고 계시면 무거운 거 사지 마시고 이거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.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제품 링크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